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채끝살 짜파구리. 이렇게 약간 3배 사나워진 그 너구리로 만들었어요. 짜파게티랑 그거랑 같이 해갖고. 그리고 채끝살도 같이 구워왔습니다. 네, 약간 구워서 이렇게 썰었는데 거의 피가 뚝뚝뚝뚝 떨어질 지경이라서 오븐에 살짝 더 구웠어요. 여기는 배추김치, 파김치입니다. 이거는 히비스커스예요. 청양고추 좀만 더 넣어서 매콤하게 먹을게요. 짠짜잔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너무 배고파요. 댓글 보소. 여기다가 채끝을. 오 마이 갓. 엄청 맛있어요. 청양고추 이렇게 걸고 채끝살. 맛있죠? 느끼하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. 그리고 굉장히 전혀 다른 라면이 됐는데요. 되게 맛있는.
약간 짜장라면은 돼지고기로 할 생각만 했었어요. 근데 소고기 넣으니까 약간 그 고소한 풍미가 확 올라가요. 고급진 짜파구리. 좋아, 떨어지 마. 냠. 청양고추들 싹 해서 체크스타일 하나 맛있죠? 자. 맛있어. 세상 신중하게 쌓았어요. 여러분, 아. 개운 깔끔. 맛있다.
너무 잘 먹었습니다. 근데 많은 블로그들을 보니까 스프는 밥만 넣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너무 짜진다고. 그래서 스프는 밥만 넣고 청양고추를 7개 정도 같이 넣어서 먹었어요. 느낄 새 없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너무 깔끔했어요. 그럼 저 가볼게요. 여러분 맛있는 거 드세요. 안녕. 우즈 사랑해요.